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자를 만든 나라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고려와 송밖에는 청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청자가 송나라의 청자를 앞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상감기법과 뛰어난 비색입니다. 상감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상감기법이란 도자기의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음각으로 새긴 무늬에 흙을 채워 무늬의 색이 바탕과 달라지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감기법의 독창성은 고려청자의 우수함을 알리는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려청자의 뛰어난 비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색은 중국에 이미 있던 것이지만 고려청자의 비색은 중국보다 뛰어나 신비로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 비색 때문에 중국의 청자가 아닌 고려청자를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색을 내는 방법은 몇몇 도공들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철분인데요. 가장 좋은 비색이 나오려면 유약의 약 3%의 철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몇몇 도공들이 아름다운 비색이 있는 고려청자를 만들고 상감기법을 통해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무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청자에는 학과 구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고려청자에 학과 구름이 많이 등장할까요? 고려 사람들은 학과 구름을 보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때 한 도공은 고려청자에 새겨진 학과 구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학과 구름을 적게 넣으면 여백이 너무 강하고 많이 그리면 복잡해서 질서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공은 자신의 도자기를 6단으로 나누고 각 단에 7개씩 42개의 원창을 설정합니다. 원창 안의 42마리 학은 위를 향해 날고 원창 밖 23마리 학은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려 넣었습니다. 왜 이 도공은 학을 위와 아래를 향하도록 그려 넣었을까요? 그건 바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을 잠시 소유했던 일본인 마에다 사이이치로는 이 매병을 천학 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병 속 창공을 날아가는 학을 보고 있노라면 수백 수천 마리 학이 비상하듯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자를 만든 나라이지만 이 청자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것으로 만든 고려시대의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우리 모두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